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미국 전역이 폭염에 들끓고 있습니다. 미 기상예보센터 WPC는 27일 중부 내륙과 동부 해안, 남서부 등 미 전역에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 NWS는 체감기온이 화씨 114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곳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마솥 같은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전력 공급망 운영업체 PJM 인터커넥션은 이날 뉴저지를 비롯한 미동부와 중부 13개 주에 전류 과부하 경보와 함께 1단계 에너지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26일 단일 통로 여객기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 UPI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날 수백만 명의 휠체어 이용자는 비행기 탑승 전 화장실을 가거나 아예 항공 여행을 피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편하고 품위 있게 기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 등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신규 여객기는 장애인 승객과 보호자가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규모의 화장실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의 손잡이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내 지역 노선에서 하루 수백 번씩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1986년 제정한 항공운송접근법 ACCAA에 따라 이중통로 항공기엔 진작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왔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새 규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환영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전 미국 상위군인의 PVA 회장은 AP통신에 1986년 규정을 넘은 대단한 승리라며 새로운 규정 덕분에 장애인들이 항공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호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AA는 향후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조해 기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10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순방합니다. 26일 뉴저지 주지사실은 머피 주지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뉴저지 상공회의소 경제포럼에서 순방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경제사절단에는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등 30-40명이 참여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뉴저지의 중요한 경제, 학술, 문화적 파트너였다며 오는 10월 순방을 통해 뉴저지와 한국, 일본 간의 투자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도 시행 반대 결의안이 추진됩니다. 나소 카운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앤소니 디에스포지토 연방 하원의원은 25일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에스포지토 의원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은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과 지속 증가하는 재산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결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맨하탄 60가 남단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 시행 중단과 관련해 뉴저지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스테이트 아일랜드가 MTA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